안녕하세요. 이 짧은 해님입니다. 네. 누구야, 이제? 자, 오늘은 오동통면을 질릴 때까지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개를 끓였습니다. 일단은 녹화를 이제 눌렀는데, 일단 4개를 끓이는 모습은 아마 생방송에서 보셨을 거예요. 자, 일단 오동통면을 오동통하게 4개를 끓였습니다. 그 님들 아십니까? 이거 물을, 하나에 550ml가 아니라, 네 개를 넣었는데 1.5리터가 딱이었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게 추운 날엔 역시 오늘 좀 어제부터 추웠잖아요. 라면이죠, 라면. 꼬도덕꼬도덕 합니다. 역시 왠지 한 잔씩은 그냥 먹고 싶어요. 안 짠가요? 라면은 안 짜면 맛이 없어요. 라면은 짜지 않으면 먹지 않겠어요. 전 먹지 않겠습니다. 선언하겠습니다. 라면이 짜지 않으면 먹지 않을 거예요. 아, 계란은 이따가 마지막 판에 한번 넣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은 좀 깔끔하게. 이게 선생님 라면을 짜야 되죠. 아우, 김치 너무 맛있다. 님들아 그거 아십니까? 도를 믿으십니까? 님들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이모표 총각김치가 이게 마지막입니다. 싹싹 긁고 왔어요. 저 원래 라면하고 입맛 사람이 진짜 변하는가 봐요. 라면 먹을 때저 원래 그 김치 안 먹었거든요. 아, 요즘에 이렇게 총각김치가 왜 이렇게 맛있죠? 여름이라 그런가? 여름에는 약간 총각김치, 무, 깍두기 약간 그런 게좀 맛있는 것 같긴 해요. 언니 맞춤에?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오동통면 사 먹어야겠네요. 아, 라면은 님들은 이게 약간 쌀쌀한 이 저녁에 꼭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님들은 안 드시니 저만 먹는 거예요? 배신자들. 치키치키치키님께서 채팅 속적 오져버렸다. 수영 갔다 왔더니 라면이 더 땡기네요. 꼬들면 최고야. 아니 어떻게 수영을 갔다 와서 라면을 안 먹을 수가 있죠? 원래 수영장에서 먹어야 되는 건데. 육개장 드세요. 육개장. 어우, 약간 쉬어가지고, 맛있어. 아유, 정말 맛있네요.
오늘 단칼국수 안 먹고 그냥 우동통면 먹길 잘했네요. 아우, 어디서, 네. 라면도 너무 잘 끓였어요, 지금. 처음에는 꼬들꼬들해가지고 딱 지금은 딱 적당히 익은 맛. 저도 꼬득꼬득한 면을 좋아해요. 저는 모든 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푹 익은 면도 되게 좋아해요. 예전에 일부러 라면 어디에서 시켰, 집, 저기, 가게에서 시켰을 때는 시켜놓고 1시간 후에 먹고 그랬어요. 그거 되게 맛있어요. 그거랑 그 김밥이랑 먹으면. 희진님께서 오늘도 동기 때문에 보러 왔어요. 방금 고기 먹었는데 라면 땡겨서 10봉지 끓여 먹으려고요. 무럭 짱 넷? 10개를 드신다고요? 먹방하세요. 오늘 소금이 잘 땡기네. 물 올려야겠다. 항상 제가 라면 먹을 때마다 하는 얘기긴 한데요. 라면 양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이게까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몇 젓가락 떴는데 지금 끄신 거죠? 잠시만요. 일단 녹화 일시 정지하도록. 물을 살짝 올리고 왔습니다. 저것도 4개를 끓여야 되는 건가? 아, 4개인가? 3개라고 그랬었네. 와, 네 개면 양 진짜 작다. 집중하느라고 죄송해요. 어머, 통통해라. 국물은 어떤가요? 님들이 아시는 그 맛. 제일 무서운 그 맛.
아, 아까 그 말하려다 까먹었네요. 님들아, 그 라면이 유통기한이 생각보다 되게 짧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원하실 때 사주시는 게 좋긴 하더라고요. 아, 불렀나 봐. 따로 이렇게 많이 흐르죠? 우리 이렇게 해서 물을 또 금세 또 끓여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를 살짝 일시.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요번엔 3개입니다, 3개. 3개. 지금도 아주 덜 익은 느낌이 탁 나네요. 꼬들꼬들. 어머, 꼬들해. 어머, 이거 생라면 아니야? 준 이런 거 좋아해, 근데. 확실히 아까보다 덜 짜긴 하네요. 국물이 많아서. 내일은 라면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이야, now. 내일 되면 생각 안 날지도 몰라요. 왜냐면 내일은 또 더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 춥잖아요. 쌀쌀하고 딱 이럴 때 먹어 진짜 맛있거든요. 민영님께서, 님들아, 그거 아십니까? 라면의 힘은, 만면가지, 은이 사랑해요. 맛있게 먹을게요. 배안 부르신가요? 배요? 이제 7개, 아직 안 먹었는데요? 단팥빵님, 도쿄의 비가 무슨 천장에 샤워하기 튼 듯이 와요. 라면 짱짱. 어저께 우리, 괜찮으신가 모르겠네요? 어저께도 제가 화성 그 동탄을 좀 갔다 왔거든요? 거기도 그거 왔던데? 그, 호우주의보 왔었었는데? 손님이 헐 오동통면 제 최애인데 이거 아는 사람 많이 없어요. 저희 동네 슈퍼엔 없어. 이걸 아는 사람 별로 없다고요? 진짜요? 대형마트 가야 살수 있는데 언니 방송 덕에 저희 동네에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거 사장님한테 계속 말하면은 들어올걸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 하긴 좀 많이 사 먹어 드셔야 될 거예요. 저는 편의점에서 없는 그 들어오지 않은 음식을 제가 다사 먹을 테니까 몇 박스 사 먹을 테니까 갖고 들어오지. 그래서 소라 과자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옥수수 익어가는 거를 제가 주문을 따로 넣었었어요. 제가 다 먹어서 다
다 근데 넣어주셨어. 다 먹으니까. 처음에 봐요. 결혼 13일 두고 라면 먹고 싶어. 아우 어떡하나. 남난TV님께서 언니 다이어트 중인데 막 라면 먹고 싶네요. 전 러구리파예요. 러구리가 조금 더 매콤하죠. 오동통면보다. 만명! 감사합니다, 우리 라면 부대님들. 만명이 또 웬말이냐. 또 울컥하네. 맞아, 원래 아는 맛이 제일 무섭긴 해요. 루디보스님께서 라면 드실 때 작은 보탬이라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뭐, 응? 다 필요 없어. 라면이 최고다. 뭐 먹고, 뭐 열심히 만들어 먹고, 뭐, 성의를 다해서 뭐, 또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고. 다 필요 없어. 라면이 최고야. 시청자 수에서 나옵니다. 이게 다 보여요. 뭐 새로운 음식을 먹으면 뭐예요? 그냥 라면 한명 이렇게 끓여 먹으면 끝인 것을. 밤바야빠님, 임신 중이라 살 많이 쪄서 자제해야 되는데 안 되겠어요. 드십시오. 물 올려야겠다. 이런. 잠시만, 죄송해요. 일단 녹화를 살짝. 동희님께서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용왕님께서 언니 동희 먹방 태어나 처음 봐요. 시험기간 스트레스 언니 먹방으로 부시고 있어요. 시험 잘 보길 바래요. 어머, 언니 무슨 맛이지? 샬레님의 7살 딸아이가 샌드위치 영상 보고 엄마 이거예요 해서 주말에 같이 만들어 먹었어요. 아, 먹기로 약속을 했어요. 무조건 맛있게 만드시려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뭔가를 다 때려 넣으셔야 돼요. 알죠? 일단 녹화를 살짝 정지하고. 네, 두 개밖에 없네요. 제가 한네 개의 정도가 더 있었는데, 묶음이 있었는데, 이덕이 오늘 집에 가져왔어요. 제가 줬어요. 오늘 라면 정리하다가 뭐 이것저것 넣어주다가 아홉 개면 되겠지 하고 그냥 줬더니 후회되네. 갖고 와. 반봉지도 양이 많다고요? 뷔페 절대 가시면 안 되겠다. 리인님께서 또 2,500원 또 감사드립니다. 탱글탱글한가 봐.
피디님, 달리님 감사합니다. 역시 첫입. 약간 생나무 먹는다, 첫입. 배소연님께서 언니가 드디어 수큼땅 마카롱을 알바 끝나고 후딱 가서 볼게요. 언니 맛있게 드세요. 사랑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이거 먹고 마카롱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요. 우리 황보라님이 또 감사합니다. 수지님도 언니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희한하냐? 많이 붙었네. 어떡해. 이거 먹고 일단 왜 이렇게 맛있죠? 우리 민영이가 지금 그럼 세 번째 소꿉장난인가요? 아, 민트님도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수지님도 감사드리고, 아, 오늘 많이 못 드리고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와, 진짜 지금 두 개는 진짜, 아, 지금 너무 입버릇처럼 말하는데 진짜 너무 작다. 너무한다, 진짜. 이 두 개예요, 진짜 이거? 대형 라면 같은 거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맞아요. 이런 거 아이디어 안 받으세요? 오뚜기님? 갓뚜기님? 요런 거 어때요? 이게 대형 이렇게 어떻게 놀러 갈 때 대형으로 끓이려고 한꺼번에 가져가는 건지 한 봉에 다섯 개씩 들어있는 거. 어때요? 어, 좋을 것 같은데? 회장님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 그냥 다섯 봉을 사면 되죠. 그렇죠? 그냥 그렇겠죠? 민트님 다이어트 중이다. 항상 맛있게 먹는 모습 보기 좋아요. 생방송 항상 잘 지켜보고 있어요. 저 원래 이렇게 넣고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왠지 아까 웃었던 게 이걸 넣고 넣는 게 더 맛있죠? 아, 마지막 하나네요. 어머, 지천면님께서 말도 없이 20만원을 응? 라면 끓이러 가셨죠? 저는
너구리는 10봉이면 될것 같아요. 또 묻혔어? 뭐지? 아, 어떻게 묻을지? 민트님 읽어드렸고, 수진님 읽어드렸고, 다 읽어드렸는데? 지친방님도 읽어드렸고. 어떡해? 아! 리님께서 언니 저번주 토요일에 공무원 시험 앞두고 있는데 많이 떨리네요. 응원 한마디 듣고 싶어요. 제 이름은 민지예요. 민지님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너무 떨지 마시고요. 제 친구, 제 동생도 이번주에 시험 보는데 경쟁자네요. 그러네. 제가 구봉이면 질릴 거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질린 거 보니까 오동통면은 한 10봉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안 질리고. 인형아 신형 잘 봐라잉. 시험 때마다 커피 보내주는 것도 지겹다. 언제까지 보내주니? 농담이고. 항상 너는 언젠간 되길 내가 알고 있다. 화이팅. 또 뭐가 붙였습니까? 자, 마지막 하나 읽고. 영유님께서 너무 맛있게 야무지게 잘 드시네요. ASMR님 감사합니다. ASMR 하나 하긴 했는데. 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맨날 간단하기로 하는데 정말 오늘은 좀 되게 간단한 느낌이 들어요. 오늘은 안 질리네요. 입이 좀 길어졌나? 왜 안 질릴까? 원래 저는 배부른 것보다는 안 질려서 못 먹거든요. 오늘은 진짜 안 질리네요. 라면이 먹고 싶었나 봐요. 이광수 씨 짱이에요. 이광수 씨 영화에서 진짜 맛있게 드셔서 꽂혔어요. 자, 이렇게 먹고 이제 마카롱을, 스쿱닭 마카롱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롱으로 배를 채울 수 있을까? 저 녹화를 살짝 끄고.